유통업계가 추석 대목 준비로 분주합니다. 광주 전남 주요 전통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용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추석맞이 가을 축제를 개최하고 편의시설도 대폭 늘렸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축제 준비로 분주한 광주 송정매일시장. 시장 입구에 축제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연이 열릴 무대도 준비 중입니다. 송정매일시장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밴드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상품을 준비해놨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부터 시작했고, 그 사모님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구르마 있죠? 그것도 100개씩이나 해놓고, 177명이 골고루 다갈 거예요. 특히 올해는 추석 전날인 23일 대형마트가 휴점함에 따라 매출 기대가 더욱 큽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상점에서 카드 결제기 도입을 끝냈고 제수용품 등은 최대 30% 할인할 예정입니다. 선물세트 같은 것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싸게 좋은 물건으로 손님들께 보답하려고 해요. 광주 전남 전통시장 18곳은 가을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성이 한층 개선된 시장의 모습에 이용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앉아 초구도 사고, 응? 홍어도 사고, 여러 가지 것 다 타야죠. 추석 특수를 앞두고 전통시장이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